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 멀텅한 백할인가 변회장. 김다연의 강전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이사장실을 찾아간 할인을 볼 수 있었죠. 다연을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라며 분노하는 할인에게 백연여고의 학폭 소식들로 가득한 여론 반응을 보여준 이화였는데요. 그럼에도 왜 자신을 건드리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꾀꼬리 할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에서도 새아빠와의 갈등 장면을 또 이번 상황을 통해 새엄마와의 갈등 장면을 보여준 것을 보면 역시나 백할인이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양부모들이 될 것 같아 보이죠. 양부모들의 전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원작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을 앞두고 등장한 장면들인 만큼 백할인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복선과 같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상상만 해도 쌤통이다 싶습니다. 이후 여전히 분노한 할인의 뒤로 세계관 최강자 변회장이 등장했는데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도 할인에게 위에서는 습관을 가지라며 개소리를 시전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대사보다 더욱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참이다. 단 네가 멀텅하게 굴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변회장의 대사였는데요. 거의 뭐 스포와도 같은 대사였죠. 결국 수지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한 상황을 멀텅했던 손녀의 결과로 볼 변회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곧바로 할인이를 손절하지 않을까. 이후 무한으로 까불 수 있게 만들어줬던 할머니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니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한 할인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과연 멀텅굴이 백할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기말고사 그리고 성수지. 갑자기 추가된 문제가 있지 않냐 묻던 은별과 높은 성적과는 달리 멍청해 보이는 연두를 보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촉 좋은 수지를 볼 수 있었죠. 바퀴벌레 같은 담임놈을 이용해 아이들을 쥐고 흔들 수 있었던 백할인의 만행까지 다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어준 것 같은데요. 이후 증거들을 찾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승화의 도움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수지가 될 테고 모든 상황을 터뜨리고 난 이후 그런 상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학교 그리고 벌레 같은 선생들 또 그런 상황을 이용했던 학생들까지 한 방에 처리하게 되는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7. 예림의 축하 공연 그리고 조우리.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그리고 축제에서 예림의 축하 공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우리. 이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우리인데요.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에 어떤 비밀이 있을지 더욱 궁금해지기도 했던 부분이죠. 결국 축제에서 공연을 잘 마치긴 했지만 의문의 사고를 당한 예림 그리고 이어진 예고를 통해 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의 예림을 마주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지 해당 부분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과거 회상 장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들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18. 예림의 축하 무대. 드디어 무대에선 예림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소화해내는 강나온 배우님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실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모든 게 어그러질 상황과 마주해버렸죠. 사고로 인해 다쳐버린 예림이의 상황 또 할인이의 만행을 밝히고 나면 방관했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상황 등 어려운 상황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림이는 분명히 좋은 결말을 맞이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 않은 그리고 피라미드 사건이 노출되더라도 원작과 같이 오히려 해당 상황으로 더욱 인기를 얻게 되는 예림이의 상황이 이어지길 애청자로서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이 예상되시나요? 과연 각각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결말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